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랜덤 아트 토이들 언박싱 해볼게요. 먼저 헬로스미코에서 구매한 문베라 베이커리 하우스예요. 제가 귀여운 것과 달달한 것의 조합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토끼들이 다 달콤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토끼들이어가지고 안 살 수 없었어요. 저의 위시는 휘핑크림을 짜고 있는 요 친구고요. 안 나왔으면 하는 친구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예요. 요 친구는 달다구리라기보다는 꽃이라가지고 다른 달달한 친구들을 덧붙고 싶어요. 피규어 사이즈가 큰가 봐요. 상자도 큰 편이고요. 얘는 독특하게 아래에서 뜯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잘 안 뜯어지지? 똥손의 기운인가요? 오, 이렇게 블리스터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오! 아! 얘 메인에 있는 꿀을 들고 있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발판도 너무 귀엽고요. 꿀 표현 진짜 귀여워요. 진짜 딱 떨어질 것 같은? 머리에 쓰고 있는 요 헤어 장식도 너무 귀엽고요. 꿀이랑 리본 장식도 진짜 짱이죠. 지난번에 뽑았던 요 체리파이 시리즈랑 같이 둬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진짜 귀엽다. 이렇게 따라줘. 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달다구리 친구 뽑아서 만족이에요. 다음은 메가 컬렉션 스페이스 몰리 두 개 열어볼게요. 팜마트가 최근에 가격을 인상해가지고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실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시크릿까지 해서 10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위시는 워터멜론이나 젤리같이 투명한 애들하고요. 여기에 있는 스펀지밥이에요. 그리고 안 나왔으면 하는 거는 토피. 제가 갈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요. 첫 번째 박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다른 팜마트 피규어들보다 사이즈가 작다고 들었는데 문베라 박스랑 비교하니까 진짜 작죠. 키덜트비님 영상에서 보고 이거 가지고 싶었는데 제발 위시가 나오기를. 팜마트 피규어 가격이 비싸져서 그런지 지금 떨림도 더한 것 같아요. 오, 얘는 리틀 페인터가 나왔어요. 이렇게 발도 움직이고 헬멧도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막상 뽑아보고 나니까 얘도 마음에 드는 게 다른 친구들은 안 그런데 얘만 여기가 동그랗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자주 하는 만두머리를 연상시킨달까? 뒤에서 보면 더 그렇죠? 이렇게 손에다가 총을 쥐어줍니다. 오! 딱 맞는 이 쾌감. 포토카드도 반짝반짝하고요. 역시나 실물이 실망시키지 않아요. 뭔가 얼굴 파츠랑 눈 파츠도 따로 되어 있어요. 눈 파츠가 얼굴의 일부이고 페인팅이 들어간 게 아니고 따로 조립이 된 듯한? 이래서 비싼가 봐요. 이제 두 번째. 불투명한 친구가 나왔으니까 투명한 친구들 중에 나오면 좋겠어요. 젤리나 워터멜론. 아니면 시크릿이어도 괜찮은데 팜마트 시크릿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 둘, 셋. 워터멜론 나왔어요. 제가 또 여름 과일 중에 제일 애정하는 게 수박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아, 그 생각보다 클리어 파츠가 많은 친구는 아니네요. 여기 호스랑 뒤에 요 통, 요거가 클리어 파츠입니다. 분명히 실물 보고 사왔는데 제 기억에 오류가 약간 있었나 봐요. 빨간색 눈인데도 귀여운 인상이라서 너무 특이해요. 뒷모습은 이렇게. 헬멧에 수박씨로 표현된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옷에도 약간의 수박무늬 들어가 있고 예쁘다, 예뻐. 총도 수박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손도 좀 돌아가네? 하나만 살까 했는데 우주 공간에 혼자만 있으면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둘을 데려왔거든요. 잘한 것 같습니다. 즐거운 우주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랜덤 피규어 3개 언박싱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취향이신가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